안녕하세요. 요사이는 종종 물속에 죽음이 화두가 됩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어떻게 죽을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그저께 마지방엔 한없이 고운 가루 어찌 죽음과 싸우겠는가? 라는 그런 특집 글을 올렸더군요. 그 소설가 김훈 선생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글을 올려서 그 글을 읽고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전적으로 소설가 김훈 선생님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소설가 김훈. 망팔이 되니까 망팔이라는 것은 80을 바라본다는 뜻이겠죠. 망팔이 되니까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벗들한테서 소식이 오는데 죽었다는 소식이다. 살아있다는 소식은 오지 않으니까 소식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다. 지난달에도 형벌되는 벗이 죽어서 장사를 치르러 나갔고 화장장에 갔었다. 화장장 정문에서부터 연구차와 버스들이 밀려 있었다. 관이 전기화로 속으로 내려가면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중 이라는 문자통이 커지고 문자등이 켜지고 40분쯤 지나니까 소화 완료 또 10분 지나니까 냉각 중이라는 글자가 켜졌다. 10년쯤 전에는 소각에서 냉각까지 10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50분으로 줄었다. 기술이 크게 진보했고 의진을 관리하는 절차도 세련되다. 냉각 완료되면 흰 뼛가루가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분이 한대반 정도였다. 죽으면 결국은 흰 가루로 한대반 정도 되군요. 직원이 뼛가루를 봉투에 담아서 유족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옹기에 뼛가루를 담아서 목에 걸고 들어갔다. 돌아갔다. 원통하게 빈명행사한 경우가 아니면 요즘에는 유족들도 별로 울지 않는다. 부모를 따라서 화장장에 온 청소년들은 대기실에 모여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제 입으로 우리는 호상입니다. 라며 문상객을 맞는 상주도 있었다. 세태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날 3살 난 아이가 소각됐다. 종이로 만든 작은 관이 내려갈 때 젊은 얼마는 돌아서서 울었다. 아기의 빛가루는 서너 홉쯤 되었을 테다. 얼마나 슬펐을까 짐작이 갑니다. 빛가루는 흰 분말에 흐린 기운이 스며서 안개 색깔이었다. 입자가 고와서 먼지처럼 보였다. 결국은 인정한 죽음에는 결국은 입자, 고운 입자로 변하군요. 아무런 질량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물체의 먼 흔적이나 그림자였다. 명사라기보다는 흐린이라는 형용사에 가까웠다. 뼛가루의 침묵은 완강했고 범접할 수 없는 적막 속에서 세상과 작별하고 있었다. 금방 있던 사람이 금방 없어졌는데 뼛가루는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나 애도와는 사소한 관련도 없었고 이 어느 도단은 인간 생명의 종말로서 합당하고 편안해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거의 달관 경지겠죠? 죽음의 말끝이 끊어져서 죽은 자는 산자에게
죽음이 내용을 전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인지할 수 없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글이네요. 화장장의 땅에 온 날 저녁마다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부임을 생각했다.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부임? 죽음이 저토록 가벼움으로 나는 남은 삶의 하중을 버텨낼 수 있다. 밀가루 한 대 반은 인간 육체의 마지막 잔이라서 많지도 적지도 않고 적당해 보였다. 죽음은 날이 저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애도할 만한 사태가 아니었다. 밀가루를 들여다보니까 일상생활 하듯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죽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죽음은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돈 들이지 말고 죽자. 건강보험 재정 축제전이 축내지 말고 죽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책거리지 말고 가자.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지 말고 가자. 빌려온 것 있으면 다 갚고 가자. 남은 것 있으면 다 주고 가자. 입던 옷 깨끗이 빨아입고 가자. 과는 중저가가 좋겠지. 가면서 사람 불러 모으지 말자. 사람 많이 불러 모으는 집들 있죠. 빈소에서는 고스톱을 그만 닦고 미리 말해주자. 가볍게 죽기 위해서는 미리 정리해 놓을 일이 있다. 내 작업실의 서랍과 수납장, 책장을 들여다보았더니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의 거의 전부가 쓰레기였다. 쓰레기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생애가 지나갔다. 똥을 백자 항아리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둔 꼴이었다. 신랄한 표현이네요. 나는 매일 조금씩 표가 안 나게 이 쓰레기들을 내다버린다. 드나들 때마다 조금씩 쇼핑백에 넣어서 끌어낸다. 나는 이제 높은 산에 오르지 못한다. 등산 장비 중에서 쓸만한 것은 모두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는 버렸다. 책을 버리기는 쉬운데 흔 신발이나 낡은 등산화를 버리기는 슬프다. 뒤축이 닳고 찌그러진 신발은 내 몸뚱이를 싣고 이 세상의 거리를 쏟아낸 나의 분신이며 동반자 있다. 참 그런 느낌이 들겠죠. 헌 신발을 연민할 수밖에 없는 표정을 지니고 있다. 헌 신발은 불쌍하다. 헌 신발의 자신이겠죠. 그래도 나는 내다버렸다. 뼈가루에게 무슨 연민이 있겠는가. 유언을 하기는 쑥스럽지만 꼭 해야 한다면 아주 쉽고 일상적인 글로 하고 싶다. 딸아, 잘생긴 건달 놈들은 조심해라. 아들아, 혀를 너무 빨리 놀리지 마라. 이 정도면 어떨까 싶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스스로 광야를 달리는 말을 자칭했다.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돌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돌아갔을 때 유언으로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남겼다. 한 생애가 사음질로 선명히 요약되었다. 더 이상 짧을 수는 없었다. 후회와 반성의 진정성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것은 좋은 유언이 아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늦었고 대책 없이 슬프고 허우러워서 어쩌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버지는 회고네요. 태교 선생님은 죽음이 임박하자 조화를 따라서 사라지며 다시 또 무엇을 바라겠는가. 여기서 조화는 상녀의 그 조화를 말하겠죠. 또 다시 또 무엇을 바라겠는가.
라는 시문을 남겼고 임종의 자리에서는 매하에 물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이 기록했다. 아름답고 격조 높은 윤이지만 생활의 구체성이 모자란다. 내 친구 김용택 시인의 아버지는 섬진강 상류의 산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다. 김용택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김용택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시는데, 내 어머니가 밤마다 아궁이에 불 떼느라 고생이 많이 했다. 부디 연탄 보일러를 놓아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다. 유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뭐 거창한 유언이 아니고 일상생활적인 그런 유언을 하셨군요. 나는 이 이야기를 김용태의 어머니 박득성 여사님한테서 직접 들었다. 몇년 후에 김용택의 시골집에 가봤더니 그때까지도 연탄 보일러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몇년 후에 간데도 연탄 보일러를 놓지 않고 있었군요. 그건 좀 이해가 잘안 되네요. 나의 아버지, 태계성 스님, 김용택의 아버지, 이세 분의 유언 중에서 나는 김용택 아버지의 유언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 유언은 근실하고 씩씩하고 속이 꽉차 있다. 김용택 아버지는 참으로 죽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아침마다 술을 몰고 밭으로 나가듯이 가볍게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인생의 당면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 정도 유언이 나오려면 깊은 내공과 오래고 성실한 노동의 세월이 필요하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다.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술의 목표라면 의술은 백전백패한다. 의술의 목표는 생명이고 죽음이 아니다. 이국종처럼 깨어진 육체를 맞추고 깨매서 살려내는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충분히 다 살고 죽으려는 사람들이 마지막 길을 품위 있게 인도해 주는 의사도 있어야 한다. 죽음은 쓰다듬어서 받아들여야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죽음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다 살았으면 가야 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파이프를 꽂아서 붙잡아 놓고서 못 가게 하는 의술은 무의미하다. 가볍게 죽고 가는 사람을 서늘하게 보내자. 단순한 장례 절차에서도 정중한 애도를 실현할 수 있다.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의술도 모두 가벼움으로 돌아가자. 밀가루를 들여다보면 다알수 있다. 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버텨낼 수 있다. 결국은 가볍다. 죽음은 결국은 가볍다. 글쎄요. 글자 그대로의 뜻은 아니겠죠. 이상 김훈이 소설가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이 수필을 제가 낭독해 보았습니다. 이 출처는 조선일보 주말 섹션에서 나온 것인데, 거기에서 읽고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엔 한없이 고운 가루, 유고를 말하겠죠. 한없이 고운 가루, 어찌 죽음과 싸우겠는가. 죽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죽음을 그대로 자연 상태로 받아들이라는 것이겠죠.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날 발간된 조선일보에서 제가 뽑아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망팔입니다. 80을 바라보는데 종종 죽음을 생각합니다. 특히 저녁에 이를 닦고
샤워를 할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기보다는 마음속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합니다. 그저 일상적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김문 소설가는 말하고 있군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하의 바람이 되어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천의 바람, 천의 바람이 되어 저 넓은 하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빛이 되어 밭에 내리쬐고 겨울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됩니다. 아침에는 새가 되어 당신의 잠을 깨웁니다. 밤에는 별이 되어 당신을 지켜줍니다.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어요. 천의 바람, 천의 바람이 되어 저 넓은 하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넓은 하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시를 바칩니다.